대한민국 동서남북 모든 부동산 정보를 한 곳에. 안녕하세요. 네오비 동서남북 광미나입니다. 오늘은 서울의 다양한 상권 중에 하루 승하차 인구가 15만 명인 상권이 어디라고요? 바로 사당역입니다. 그 사당역에서도요, 동작구 사당동 사당역 상권을 살펴볼 건데요. 그 출구가 사당역 7번, 8번, 9번 출구입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오늘의 상권 분석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마채영 공인중개사님께서 소개해 드릴게요. 마채영 공인중개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신림역 4번 출구에서 미건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마채현입니다. 사당역 2상권,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권, 사당역 2상권, 여기 표시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당역 2상권은요, 사당역 2호선, 4호선이죠. 7, 8, 9, 10번 출구를 끼고 있습니다. 주요 정보는 면적이 넓어요. 54,750제곱미터이고요. 전체 업소수가 좀 흩어져 있어요. 155개의 음식점이, 아니, 155개의 그 업소수가 있고요. 이 중에 음식업이 96개입니다. 서비스업이 25개, 도소매업이 33개, 주거인구가 1,030명, 직장인구가 3,772명, 일유동인구가 19,462명, 주요 시설이 16개, 학교, 전철역, 교통 이렇게 있는데요. 위에는 주택이고 아래는 상가인 게 많고요. 주변에 그 상가주택 같은 거 말고 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인구가 그래도 다른 대에 비해서 1,030명 차지하고 있네요. 사당역 상권 중에서 월별 유동 인구는 2019년 2월에 시작해서 3월에 많죠. 그죠? 학기니까. 그리고 5월에 많이 나타나고 이렇게 쭉 유동 인구가 나타나는데 가장 많이 2만 한 7천, 6, 7천 명 정도 보여지고요. 낮을 때 2010년 2월 달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낮은데 2만 한 2천 명 정도 보여지죠? 2만 명, 2만 명, 2만 명 정도 보여지죠? 그리고 주중에 한만 4, 5천 명? 많죠. 10만 4, 5천 명, 10만 5천 명. 그리고 총 주중 인구니까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약 2만 명 정도 왔다 갔다 사당역에 하는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그 사당역이 아니라 사당역 이상권에. 그리고 성별로는 남자가 월등히 많아 보이고, 3, 4, 5, 60대 보면 30대가 많죠. 4천 한 500명. 그 다음에 20대, 4, 5, 60대가 골고루 유동인구를 보이고 있고요. 시간대별로는 출근 시간이 가장 많고, 퇴근 시간 많고요.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거 및 직장 인구는 요 상권 딱그 표시되어 있는 안에 직장, 주거 인구가 약 550명. 여성이 550, 남성이 약 490명으로 보여지고, 성별로는 20대가 많네요. 그리고 60대도 다 210명 이상씩 보여지고, 직장인 인구는 그딱 상권 안에 직장인 인구가 여자가 많아요. 2,150명 정도. 그리고 50대 직장인 인구 많네. 1,000명 이상. 그 다음에 60대, 그 다음에 40대 이렇게 들어갑니다. 소득 보면은요, 주거 인구, 여기에 소득은 주거 인구, 직장 인구죠. 여기 그 동작구 사당 1동에 있는, 사당동에 있는 그 주거 인구의 소득이고, 그 안에 직장 인구 좀 퍼져 있죠. 직장 인구에 있는 소득인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거 인구 20대 36%가 170에서 250만 원의 소득이 있고, 33%가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30대에는 38%가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 23%가 17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소득입니다. 그리고 40대에는 30%가 330만 원에서 41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28%가 410만 원 이상의 소득이고요. 50대는 30% 이상이 41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25%로 해서 250에서 330만 원, 330에서 410만 원의 소득을 가진 50대가 25%씩 분포하고, 31%의 60대가 17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26%가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60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를 하고 있는 사당 1동의 주거
인구의 배우의 소득이었고요. 사장 일동의 직장 인구를 가지고 있는 배우의 소득은 20대가 38.3%가 170만 원에서 250만 원, 170만 원 이하가 28.4%, 30대가 36.6%가 250에서 330만 원, 27%가 27.7%가 17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대가요. 그리고 40대가 23.8%가 250에서 33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31.7%가 410만 원 이상, 27.7%가 330에서 41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직장인 인구 40대가. 이번에는 직장인 인구 50대는 33.3%가 410만 원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요. 23.5%가 330에서 410만 원, 24.5%가 250에서 330만 원입니다. 60대는요, 가장 많은 31%가 170만 원에서 250만 원의 소득이고요. 20%가 410만 원 이상의 소득입니다. 이렇게 직장인 인구와 주거 인구, 사당 일동의 그 소득 수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비는 어떨까요? 소비는 사당 일동에 살고 있는 주거 인구와 직장 인구의 소비를 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의 2018년 하반기는 20대가 112만 원에서 130만 원, 30대가 166만 원에서 192만 원, 40대가 165만 원에서 191만 원, 50대가 134만 원에서 156만 원이고요. 60대가 86만 원에서 100만 원의 소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9년 상반기에는요. 20대가 111만 원에서 129만 원, 30대가 161만 원에서 187만 원, 40대가 165만 원에서 191만 원, 50대가 133만 원에서 155만 원의 소비를 보이고요. 2019년 상반기의 기가 2018년 하반기보다 약 1만 원에서 약 2만 원 정도, 1, 2만 원 정도 소비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60대 소비는 동일하게 나타나져 있고요. 직장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 하반기에 20대가 123만 원에서 143만 원, 그리고 30대가 170만 원에서 198만 원, 40대가 197만 원에서 229만 원, 50대가 172만 원에서 200만 원, 60대가 120만 원에서 140만 원의 소비를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직장인 소비가 20대가 121만 원에서 141만 원, 30대가 166만 원에서 194만 원, 40대가 198만 원에서 230만 원, 50대가 171만 원에서 199만 원 정도, 직장인 소비도 약 2만 원에서 3, 4만 원 정도 이렇게 낮아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60대 같은 경우에는 120에서 140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여기 상권도 약 1등급 상권인데요. 사당역 상권이 71.4점의 1등급 상권으로 보여지고 성장성이 14.6%, 안정성이 10.6, 영업력이 14.6, 구매력이 17.5점, 직경력이 14.1점. 직경력하고 구매력이 좀 많이 높아요. 이렇게 해서 사당역 이상권도 구매력이 높고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낮은 걸로 나타나져 있고요. 구매력을 보면 2019년 7월부터 2019년 12월 하반기로 쭉 보면 구매력이 꾸준히 같은 뭐 16점에서 17점 정도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직경력이 14점 정도죠. 그러니까 직경력과 구매력이 동시에 높은 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성장성은 지금 굉장히 낮아졌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이 있는 것 같은 집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2월 달은 많이 낮아져 있으니까 구매력이.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지능공단 상권 정보 시스템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20년 4월 10일 자료고요. 사당역 1 상권이 높은 성장성과 낮은 안정성,
사당역 상권이 높은 구매력과 낮은 안정성, 그리고 사당역 제2상권도 높은 구매력과 낮은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당역 상권을 관악구에 있는 것, 동작구에 있는 것, 서초구에 있는 것을 차례로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당역 상권 분석은 어떠셨나요? 이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꼭 보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서 꼭 사업에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과 관련해서, 특히 사당역 상권과 관련해서 더 많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설명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